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시의원이 해외 연수 비용을 대폭 인상한 반면에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나. 신뢰에 관한 문제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청렴도가 좀 낮다. 안대부 의장님이랑 식사 같이 하신 적 있으시죠? 예, 의장님은 뒤에 뭐 나중에 오셨어요. 몰라서 그런 거고 제가 뭐 고의로 한 것도 아닌 거고 쉽게 말하면 네 명인데 세 명 있으니까 요 옆에 동장이니까 관할 동장이니까 부르자 이래갖고 그걸 부른 거예요 그냥.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좀 관행적으로 그렇게 계속 해왔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또 재벌 방지로 다 약속을 하고. 그까지는 전부 다 그렇게 모든 기관에서도 모든 의회에서 다 그렇게 해왔고. 저희들은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야? 거의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좀 비슷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이해를 하는데 이게 뭐 소감이랑 뭐 시사점 같은 부분에서도 표절이 나오고 예. 좀 근데 그거는 뭐 기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나? 소감을 뺏겼다는 거는 그 최소한의 고민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같거든요. 연수의 목적 자체가 의심스러운 거죠. 사무처 직원들이 보고서를 쓰거나 아니면 여행사에서 보고서를 대신 써주는데 거기서 뺏긴 거다. 아, 그게 더 문제죠.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해. 관습적으로 제대로 징계 없이 유야무야 흘러온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겸직. 그렇죠. 예. 우리 뭐 교수직이나 아니면 특히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본인이 이 사업을 통해서 이득을 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신고하도록 또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걸 안 지키는 사례가 이 많이들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실제 겸직이 돼도 그다지 문제를 삼지 않는 그런 분위기. 자, 그래서 겸직과 관련해서 현재 대구시와 부산시의 지방의 의원들은 겸임 제한 규정을 그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빅펑크가 확인해봤습니다. 김태환 교수님 맞으시죠? 네. 저 뭐 좀 여쭤보려고. 네. MBC에서 나왔군요. 아, 예. 네. 혹시 교수님으로 재직하신 지 얼마나 되세요? 한 10년 됐죠. 10년이요? 근데 지금 발사부 의원 네. 하고 계시죠. 그 원래 겸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겸직이 지금 안 되는 겸임교수죠. 근데 그 법이 아마 10년 전에 바뀌어가지고 시간 강사도 다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임 교수는 못합니다, 절대. 사실 교원법을 따르기 때문에. 네. 제가 행정안전부에 확인을 해본 결과 다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문제가 없는데요. 교수님들이 겸직 자체가 뭐 완전 불가는 아닙니다. 겸직은 할 수만 있는 거예요. 다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원래 있던 교원의 직을 휴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총장
부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뭐 시티관 강사 이런 분들이거든요. 휴직을 안 한 경우에는 이 경직 금지는 의무입니다. 지방의원의 의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되죠. 교원이라는 직은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저는 뭐 제가 알기로는 겸임교사하고 시간 강사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임 말고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겸직 신고를 하신 건가요?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겸직 사항을 받았는데 나오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제가 겸직 신고를 했고 그랬더니 이제 이게 뭐 겸직이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네. 저는 이제 신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거 이게 반려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작은 논란이라도 이렇게 시작을 할 또 필요성은 없겠다 싶어서 의원 스스로가 이 자리에 대한 책임감, 무게감을 느껴야 되는데 자리에 목적이 더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느낍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특히 지방의원이라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률과 조례를 잘 지켜가고 있는지 따지는 사람인데 이분들이 법을 안 지키게 되면 지자체 입장에서도 의원이 무서울 게 하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맞네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 겸직 문제가 발생하니까 권익위가, 국민권익위가 2015년에 지방의회 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제도 개선을 권고를 했어요.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렀죠. 그다음에 2019년도에 국민권익위가 전수조사를 합니다. 이 제도 개선이 됐는지. 근데 243개 중에 204개 지방의회가 이행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권고를 이제 또 했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62개 의회만 좀 수정을 합니다. 예. 하지만 181개 그 지방의회는 아예 이런 부분들을 이행하지도 않고 겸직신고도 안 하고 신고 내력도 누락하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겸직신고가 안 됐다고 해서 페널티나 또 다른 징계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 국민권익위 전수조사가 2019년치니까 지금은 좀 나아졌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아쉬운 부분일 거고요. 그 제재 장치가 이제 윤리특별위원회 여기서 하고 있는데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들로 구성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위원장이 소집을 안 하거나 뭐 이러면 또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시기가 또 지나버리고 그래서 이제 제도에 좀 더 구체성이 필요할 것 같고 이해 충돌 문제 그리고 겸직의 문제를 의회나 의회 사무국에서 따져보고 검토한다는 건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서로 좀 이제 인정이나 여러 가지 또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습니까? 의회나 의회 사무국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외부에 들을 수 없다면 외부 위원이 포함되는 위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징계 수위나 처벌이 일단 약하다. 또 있더라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까 그 윤리특별위원회 같은 것도 기능을 잘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자 그렇다면 실제로 지방의회와 관련된 어떤 문제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무엇이 문제인지를 빅벙커에서 짚어봤습니다. 보시죠. 나만 안 걸리면 되는 거니까 문제만 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간다. 필요하면 한 팀, 어리렁거리다가 돌아서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고 이러면 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출석 정지 30일 다음 단계가 제명입니다. 그 사이에 이 간격이 크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온정주의 쪽으로 가가 약한 쪽으로 결정이 주로 내리게 됩니다. 출석 정지보다 더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제명은 너무나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같이 직무정지도 있습니다. 직무정지도 있고 벌금형도 있습니다. 그전에도 아직은 느슨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다 제도가 없었던 건 아닌데 조례는 다 있는데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데가 아무데도 없는 데가 있었어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은 아무도 여기 대해서 또 책임을 묻지 않는 어떤 그런 구조가 이렇게 계속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몇몇 사건의 경우는 지방의회 의원이 무리를 일으켰는데도 그 윤리특별위가 열리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가 열리지 않았고요. 음주운전 전력이 또 있어서 이 두 번째 걸렸는데도 이 윤리특위가 열리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 직위를 그냥 사퇴하고 탈당하는 대구 중구의회에 지금은 무소속인 우종필 중구의원 국민의힘이었다가 탈당을 했고 부의장직을 그냥 사퇴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죠. 실제 문제가 된 사람들하고 이제 어쨌든 저는 변호사니까 이야기를 해보면 억울해해요. 기본적으로 억울해하는 게 왜 나만 갖고 그래? 다 이 마음이거든요. 근데 왜 그럼 그 사람이 문제가 됐느냐를 살펴보면 네. 누군가가 정치적인 다툼이 있어서 네. 저 사람을 보내고 싶어가지고 터트린단 말이에요. 네.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상의 일들인데 그렇죠. 이 한 번 도드라지게 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다른 부분들이 작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을 막론하고 뭐 무소속까지 만연해 있는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다 보니까 서로 다 약점이 있으니 안 꺼내는 거예요, 이 일을. 안 꺼내고 있는데 드러날 때는 뭔가 저 사람 정말 보내야겠다.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이 골맞을 때야 나온다는 거죠. 예. 이러니까 징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일상시에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윤리특별위원회가 아까 예. 양미숙 사무처장님 예. 계속 얘기하시지만은 작동 원리 자체가 이거 기대할 게 있겠나라는 거죠. 일단 특별위원회라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상설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소집을 해야 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뭐 바쁘거나 뭐 소집이 안 된다는 이유로 논의가 되지 않거나 늦게 열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좀 사실은 시급의 사안성을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한 이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당리 당락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당이 다르더라도 동료 의원들에 대한 좀 인정이 작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징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징계의 그 수위가 너무 이제 한정적이라는 거죠. 좀 다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좀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장치 하나가 확실함으로써 변화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게 뭐 다른 사안하고 비교하면 비슷한 게 학교 폭력이 많은 경우에 예. 학교에서 이걸 더 프리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군대도 옛날에 그렇고. 그렇죠. 예. 근데 오히려 그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되는 게 학교 폭력은 항상 있을 수 있는 문제니까 오히려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많이 징계하고 적발해냈다라는 전력이 있으면 우수한 학교로 봐줘야 되는데 예. 그게 많으면 오히려 그 학교는 문제아들 많은 학교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잘못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예. 그 근데 이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로 징계를 많이 하면 오히려 아니 지금 지방의회 의원들이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잘했다라고 박수를 쳐야 되는데 이거를 숨기려고 하니까 아니 곱는데 그냥 덮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반창고 붙이고. 그죠. 그러면 언젠가는 잘라내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고문 데는 빨리 파내야 된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잘 파내는 데는 오히려 박수 쳐주고 네. 이렇게 가야지 이게 분위기를 자꾸 덮는 분위기로 가니까 네.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건 좀 여담이고 약간 좀 이게 드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저희 이제 제가 군 생활한 지가 이 중에서 좀 오래된 사람인데 저희 부대에서 쥐를 잡아오면 포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쥐를 잡아서 제출을 했어요. 그럼 제출한 쥐에 대해서 이렇게 락카를 뿌립니다.
그래서 한쪽에 치워넣죠.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훔쳐서 그 쥐를 닦아요. 다시 제출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고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적절히 조화가 되고 뭐랄까요? 좀 정교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부산과 대구 경우 제가 기초의원 징계 의결 내역을 좀 살펴봤어요. 네. 그래서 부산의 경우에는 총 4건의 징계가 이루어졌고요. 대구의 경우에는 총 11건의 징계가 이루어졌네요. 좀 대구가 많네요. 기초. 네. 대구가 지금 윤리특위 기능이 아주 활성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청년 의무 위반, 뭐 욕설, 막말, 폭행, 공무원, 갑질 막 엄청 많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에서 달서구 의원님이 한 3번 정도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두 번은 이제 30일 출석 정지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두 달을 출석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본인한테 정말 페널티였는지는 모르겠고 근데 이때 두 달 동안 의정비가 아까 이제 의정비 한 30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지금 됐던가요? 네, 지급이 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좀 음주운전 사회적으로 많이 지금 이거에 법이 강화됐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뭐가 내려져요? 이 근데 중에서. 20일 출석 정지, 30일이 아니라 20일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네요. 네. 개중에 그러니까 30일 이내라고 했으니까 이제 20일 적용을 시킨 것 같은데. 처벌이 좀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가 열리지 않았고요. 30일이 아니라 20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네요. 내용은 민간 어린이집은 공공단체가 아니며 제명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으로 제명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미 당선이 되었는데 0세, 1세 된 아기들이 기어다니는 아기들을 내일 문 닫으라 하면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행안부는 법제처 해석 결과를 가지고 기초의회에 내렸기 때문에 그 한번 해석한 거를 변경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소송에서 이기지 않으면 변경을 못한다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법제처에 왜 이게 공공단체 해당이 되느냐, 이거는 유권 해석을 잘못했다고 제가 법제처에 공문을 정식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법제처에서 저한테 온 공문은 법제처는 그 조항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한 적이 없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공문을 제가 법원에 제출을 했었죠. 제가 알기로는 인천도 중지를 내 결과를 보고 진행을 하겠다고 중지를 했었고 대구도 제가 중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모부도. 그래서 제가 승소하고 난 이후에 그분들은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방의회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행정안전부입니다. 기준이 정해졌으면 누구나 공정하게 해야지 우리가 공정하게 받아들이고 또 거기 수긍을 하는 게 있는데 동일한 원칙에 대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처벌을 받을 때 누구나가 동일하게 받는다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수긍을 합니다. 지금의 경우는 어떠냐면 처벌을 하는 사람도 이게 제대로가 맞나? 이런 생각하고 처벌 받는 사람도 저 사람의 저 지역은 동일한 상황인데 초벌을 다르게 하지 반발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누가 지금 초래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일정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에 있어서의 그런 좀
좀 책임? 약간 그런 부분들도 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례를 했을 때 이게 잘 운영이 되지 않냐라고 하셨을 때 사실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의 방향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그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그 자치분권 2.0 시대인 거거든요. 법적 취지와는 달리 그거에 좀 더 약하게 뭐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뭐 개선해야 될 부분인 거지. 그렇게 되면 조례라는 거는 다 형해화되고 다 법에 다 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또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물론 뭐 겸직 문제가 지방의회 의원 개인의 뭐 잘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행정안전부의 모호한 어떤 기준과 처리 관리 이것들도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제로 이 겸직 금지 위반한 지방 의원들 같은 경우에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저 옆에 지방의회에서도 나와 똑같은 의원이 있는데 저기는 징계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는 나서서 하겠다고 하냐. 사실 이거 징계라는 주체가 지방의회에 맡겨놓다 보니까 이게 의회마다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겸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징계 주체가 지방의회가 아닌 다른 외부 기관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 행안부에서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래서 시시비비가 끊임없었고 그래서 지방자치법 요번에 개정 취지 배경을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요번에 겸직 관련돼서 정확하게 명시하고자 한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좀 행안부가 그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요 이런 부분에서는 지방 분권 시대긴 하지만 그래서 행안부가 투머치 너무나 뭐 이렇게 그 작동을 하는 것도 뭐 네. 바람직하진 않죠. 네,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가이드라인, 업추비 가이드라인처럼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방 의원들도 헷갈리거든요. 네. 기준을 명문화한다고 할까? 정확하게 네. 해놔서 기준이 그냥 떡하니 붙어 있어야 판단이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일부 개정 아니고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자, 지방자치법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또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빅펑크가 살펴봤습니다. 지방자치가 아주 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큰 틀로 변화가 있어서 큰 획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번에 새롭게 하시는 분들, 지방의원분들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쉬운 것들도 좀 있습니다. 민간인의 참여 정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영국과 같은 경우는 전체 숫자의 25% 이상을 지방의원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몇 명을 추천할지에 대해서는 규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구성이 되는데 9명을 하고 1명이 들어온다? 7명을 하고 3명이 들어온다?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죠. 저는 이제 지방자치에서 조례로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체는 이제 스스로 이제 조례로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 뭐 고향에 생선을 맡긴 꼴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오히려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 지방 그 자치법이라든지 이런 걸 개정을 해서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면 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환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걱정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지역 정치권이라든지 지방 의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선 첫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 시민들의 관심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내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원들이 들어가서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권자 권리의식이 강화되는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가까이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늘 법률에 근거하도록 한 것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이 위원회 위원장이 민간이 되는 거예요. 민간 위원장이고 그리고 이제 윤리 특위는 아까 의원들로만 이제 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윤리 특위를 열었을 때는 반드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그러니까 민간인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이번에. 네. 바뀐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일단 기대가 되는 부분이 네. 그동안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과정을 보면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지방의회 의장이나 윤리특별위원장이 이 사건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피해 의원과 가해 의원을 따로 연락을 해서 야, 요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하면 어때? 라고 했던 사례들이 대구 수성구 달서구에서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징계 과정에서 윤리특위가 판단하는 기준 근거를 민간 자문단을 통해서 받게 된다면 처음에 민간 자문단이 제안했던 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이게 다시 한번 공개가 될 거잖아요. 그럼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좀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을 필터를 한 개에서 두 겹 정도 저는 만들어놨다. 긍정적으로 좀 봅니다. 그런 부분은? 네. 항상 제도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자님이 이 제도가 도입된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셨지만 또 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그 소속된 의장이나 이제 의원들이 추천한 사람들로 또 구성될 그럴 수가 수도 있어요. 있겠죠. 예.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도 다 그렇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똑같은 그 의원들의 어떤 의도대로 의지대로 이렇게 또 그 진행될 수가 있으니 그런 것들은 계속 감시의 눈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현장에서 좀 더 좀 디테일함이 필요할 것 같은 게 사실 조금 더 강화된 어떤 규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확실하게 구성이 되었구나라고 하고 안심을 하게 되는데 아까 오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것을 편법으로 뚫잖아요. 그것만 뚫으면 그다음부터 안심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안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휴직을 안 하거나 그렇죠, 그렇죠. 사임을 안 하면 뭐 어떡할 거냐 이게 이제 빈 공간이 크게 있습니다. 지금 이 법에 그냥 지방의회 의장이 사임하도록 권고한다. 네. 뭐 이런 권고라는 게 뭐예요? 권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권했는데 또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아, 해. 뭐. 네. 그러면 이제 징계로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네. 징계로 안 가면 또 어떡해요? 또 의장이. 그러니까 이런 큰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의장의 권한으로 위임한 거죠. 네. 그게 그래서 의장 이번 지방치법 개정이 의장의 권한이 되게 상당히 커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의장이 판단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렇죠. 권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런 부분 좀 아쉬워.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한 말씀씩 하시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의원의 자질, 능력, 그다음에 비리, 겸직 이런 문제가 있는 의원들은 공천을 하지 않는 그런 견제장치를 분명히 작동시켜야 될 것 같고요.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정당이 꼭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을 좀 다했으면 합니다. 선출직이잖아요, 이 사람들 다. 그러면 정치적 책임이 제일 두려운 거거든요. 뭐 징계 이런 걸 떠나서 예. 재선 안 되고 또 더 나은 큰 물에서 또 정치인으로 못 가고 이런 것들을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관심들이 좀 필요하죠. 예. 근데 저는 이 점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좀 필요한 게 이거 예를 들면 겸직으로 예를 들면요. 그걸 왜 하면 안 되는지 이해를 해야 해요, 사람들이. 근데 지방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그것도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거 그냥 규정이 그렇게 있으니까 겸직하면 안 되는 거야 정도에 그친단 말이에요. 교원들은 왜 겸직을 하면 안 될까? 우리 헌법재판소 그렇게 얘기해요. 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의 명문에 규정이 있거든요. 이거 헌법 정신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반드시. 굉장히 엄중히 지켜야 한다, 이런 취지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왜 이걸 겸직해서는 안 되고 겸직을 실제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폭넓게 홍보되어야 시민들도 선거를 할 때 이 점을 아주 까탈스럽게 볼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의회는 지방정부를 견제 감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건 이제 기관 대립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지방집법 개정이 되면서 주민투표에 의해서 기관이 통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체장하고 의장하고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가 이번 지방집법에 들어간 게 가장 큰 의미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미국, 프랑스, 독일처럼 단체장 따로 의장 따로 이렇게 의회가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 의회와 단체가 통합될 수 있는 근거가 이번에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방의회 문제를 다루는 거는 의원들의 연수, 의정비, 겸직 이런 것만 이렇게 질타하려고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의 삶의 어떤 생활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궁극적으로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한 건데 이런 부분들, 제도가 바뀐 부분에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단체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긴 시간 지금까지 지방의회 의원과 관련된 문제, 지방의회, 지방자치제 또 넓게 나가면 이것들의 어떤 저 개선 방안, 나아갈 길에 대한 얘기를 나눠본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끝으로 한 줄평으로 좀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줄평. 동네 북이 아니라 동네 일꾼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기초의원이 누군지 이름을 알 수 있는 사회. 지방의원이 사고 치면 단체장은 벙커에서 웃는다. 어떤 구조를 또 구조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요거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죠. 다른 회사를 다니면서 우리 회사 일에 전념하지 않고 회사의 돈을 낭비하거나 회사의 돈을 횡령하는 직원을 뽑으시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지방의 어떤 입법기관인 지방의회가 법을 잘 지키고 제 역할을 할 때 이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쌓여갈 것이다. 그럴수록 더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더더욱 돌아오는 6월에 치러질 선거에서 유권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외면한 뭐 우리의 어떤 대가는 뭐 가장 저열한 인간들에게 뭐 지배당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지 구조가 현재 이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품을 팔아서라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이름 정도는 알고 그를 평가하고 찍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우리가 이번에 좀 기울여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시발점을 한번 이번 6월로 한번 잡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예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